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신회장님을 포함한 우리 경주 이씨, 우리 문중 어르신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전국의 종신들께서 많이 모여서 이 기쁜 자리를 함께하는 그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명이세라는 말을 가끔씩 제가 쓰는데, 이게 우리 알평 시조께서 우리 신라 6촌을 합쳐가지고 신라 왕조를 창건할 때 하신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과거의 기로는 그런 말일 텐데 지금도 여전히 매우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종친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이렇게 희박해져 가고, 또 지역에서 종친의 화순의 모임도 점점 고령화되어 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던 피를 나는 가족, 또 족친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 가족과 족친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공익적인 모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화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점은 역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경주 유적지에, 우리로선 유적지죠, 유적지에 갔을 때 이게 이제 문화재나 아니면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마침 또 그 경북지사를 하시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 또 그 종친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여야나 또 입장을 떠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받고 또 자손 만대로 물려줄 정말 자랑스러운 표징으로 잘 갖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전에 제 아내가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고, 제 둘째 형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고 계신데, 뭐 저도 여러 차례 참석하고 싶어서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불미란 탓이겠지만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종친의 어르신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자주 또 만나 뵙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부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집안이 학렬이 좀 낮습니다. 다행히 제가 제자 돌림이라서 제 밑에 이제 호자나 물 건너갈 제자 쓰는 이런 아래 학렬을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제 대학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 2대 밑에였는데, 그 외에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이 종자 글자 우리 의원님처럼 저희 한참 위 이렇게 보통 여기 동안 우자 돌린다 대우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참 밑에 제자니까 다니면은 그래도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더라도 다 어르신이니까, 학렬 높은 집안 어른이니까 다 잘 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고, 또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뭘 학렬이 낮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런 편한 점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하시고요. 또 자주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주 이가의 일원으로서 이 종친의 이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거기를 넘어서서 자랑스러운 종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